안녕하세요, 오윤입니다. 뉘비통 가방 분해는 마쳤고요. 보시면 이게 앞면인데, 이 앞면을 최대한 이용해서 가방을 만들려고 해요. 최대한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가로폭이 한 22cm 정도 되는 가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2cm 가로폭이 되는 가방의 도안을 그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만들려는 가방이 옆판을 기준으로 만들어질 가방이라 옆판부터 도안을 그립니다. 라운드 구간의 내경을 몇 수로 할까 생각하면서 멍을 때립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정리되면 다시 작업을 합니다. 도안을 그리다가 오후가 되어서 퇴근을 했습니다. 물론 두 장의 도안으로 가방 만들 준비를 끝내놓고요. 이렇게 도안을 그려놓았어요. 요거면 요 두 장이면 일단 가방의 큰 면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요걸 올려놓고 재단을 해볼게요. 만져보니 가방에 오염이 있어서 닦아줍니다. 열심히요. 그려놓은 도안을 올려놓고 은펜으로 그려줍니다.
헐. 가죽의 무늬를 고려하지 않고 보안을 그렸네요. 따로 스케치를 하지 않고 도안을 그려서 일단 멍부터 때립니다. 멍은 그렇게 한참 동안 때립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멍해지더라고요. 재단을 하기 전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가죽 위에 그려졌던 은펜을 지워줍니다. 멍 때리다가 촬영은 더 이상 하지 않았지만 세 장의 면이 나오는 도안에서 네 장의 면이 나오는 도안으로 가죽의 무늬를 고려해서 다시 그렸습니다. 그래서 앞뒤 옆판 두 장, 총 네 장의 면이 나오도록 가죽에 그렸고요. 다시 재단을 시작합니다. 잠시 잘하고 있나 생각한 후에 이제 옆판 재단을 또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비 끝에 재단을 마쳤습니다. 와, 딱딱딱딱딱딱.